이것이 라이가 가구로 부터가 체크해봐야 될 각인데. 안녕하십니까.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중지입니다. 아이언 나이로프트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, 첫째적으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골프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죠. 공이 맞는 면 로프트라고 그러고, 힐 쪽이라고 그러죠. 힐하고 헤드 사이에 보면 여기를 라이각이라고 그래요. 모든 클럽에 다 존재하는 거고, 드라이버에도 존재를 하나, 드라이버는 이제 조정이 조금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, 아이언 같은 경우도 단조 헤드, 헤드에 보면 이제 포지드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. 그런 헤드들은 뭐 쉽게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데, 주조 헤드는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,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. 뭐 일간에는 뭐 열 돼서 조금씩 꺾고 이렇게 한다는데, 그게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주조는 이제 부러질 확률, 우리 이제 깨진다라는 표현도 하는데, 저희는 이제 작업을 안 하는 편이죠, 주조는. 구독, 좋아요는 안 해요? 그래서 오늘의 대상자는 이제 단조 아이언 헤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라이로프트 조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사용하실 때는 비거리가 일관성 있게 딱딱 떨어졌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 뭐 8번하고 9번하고 격차가 별로 없다 이랬을 때는, 스윙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스윙이야 뭐 크게 한 번에 변하진 않잖아요. 로프트 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, 앞에 말한 주조 헤드는 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데, 단조 헤드는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의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. 1도에서 2, 심한 경우는 2도까지도 그러다 보면은 편차가 좁혀져서 9번하고 뭐 8번하고 거리 차이가 별로 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, 일단 거리에 대한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, 그 전에 비해서, 그랬을 때는 꼭 한번은 체크해 보면은 이득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. 일단 이제 로프트는 이제 정상적이더라도 단조 헤드 같은 경우는 비거리를 조금 더 보내고 싶다, 뭐 스윙을 강하게 하면 가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로프트 각을 조금 세워주면은 거리의 효과를 볼 수 있고, 반대로 공이 너무 안 뜨고 불필요한 거리가 있다 했을 때는 뒤로 좀 제껴서 로프트를 좀 눕혀놓으면은 탄도에도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제 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, 이제 라이각 가장 먼저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, 공을 치면은 이 부분 페이스면 중앙에 잘 맞고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, 아무리 쳐도 유독 한쪽 바깥쪽이라든가 안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걸 스윙의 궤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라이각이 나하고 좀 맞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,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라이각으로만 또 되는 건 아니죠. 샤프트의 강도가 좀 안 맞아도 가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라이각을 체크해서 수정해서 사용해 보신 후에 똑같은 증상이 있다면 그때 이제 샤프트를 의심해야 되겠죠. 타점은 괜찮은데 어드레스 했을 때 채가 좀 너무 누운 것 같고 서 있는 것 같아서 스윙에 좀 불편함을 겪는다 했을 때는 이 각을 조금 수정을 해서 쓴다라면 어드레스 했을 때 효과도 좀 많이 좋으실 거고, 키가 이제 평균보다 크신 분들이 있어요. 한 185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샤프트를 바꾸면 더 효율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, 이 각을 조금 업 시켜가지고 쓰시면 기존 상태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,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서 하신다라면 내 클럽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. 체크해봐야 될 각인데? 아, 로프트 라이각을 와서 두 개를 동시에 수정하는 경우가 아니지. 로프트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거리에 편차가 있을 때, 아니면 거리를 조금 더 보내고 싶을 때 수정을 하는 거고, 라이각은 대체적으로 타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 수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, 저는. 그리고 그 두 개 수정하는 게 샤프트 교체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죠? 훨씬 싸지. 비용으로 놓고 봤을 때 라이 로프트를 수정하는 거는 뭐 샷마다 기준이 있어서 조금씩 다르겠지만, 뭐 5만원에서 10만원 안쪽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고, 세트 기준으로 샤프트는 뭐 최소한 못해도 뭐 5만원 이상, 한 자루가 뭐 비싼 건 10만원도 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이언 세트 7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겠죠. 어떤 거를 먼저 이제 하기 전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저렴한 것부터 해서 해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, 아무리 좋은 샤프트가 장착이 돼 있어도 이 각도가 나한테 맞지 않으면은 타점이 좋기가 힘들고, 아무리 탄성력이 좋은 샤프트도 로프트 각이 일정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거리차는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, 단조 클럽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거리 편차라든가 타점에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부터 체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.
근데 뭐 이 영상을 보고 그냥 궁금해서 괜히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고 어떤 그 전과 많은 편차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은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. 라이각, 로프트각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아시는 분들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골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다든가 자꾸 이제 맞는 부분이 이상해서 스윙 궤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했고 오늘 내용을 보시고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 라이각 로프트각 조정하는 데는 만약에 구독자분이 오시면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? 세트 기준으로 한 20분 미만?